여러분 큰일 났어요. 지금 긴급 사태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카트라이더를 하다가 무심코 옆을 딱 봤더니 마리모가 죽어가고 있어요. 저희 소중한 친구 뚱둥이가 마리모가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윗부분이 약간 갈색으로 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얘를 씻고 소금을 솔솔솔 뿌려가지고 애가 회복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리모가 아플 때는 소금을 소량으로 쪽쪽쪽 해서 섞어가지고 그 물에 띄워주시면 되는데요. 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싱크대로 왔는데요. 얘의 상태는 1년 동안 안 씻었습니다. 미안해. 빨리 씻어. 네, 아무튼 여러분들 빨리 한번 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막 지금 뭐가 막 끼어있어요. 그 켬이군요. 자, 정화를 시켜주지. 물을 다 빼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어느 정도 물이 빼졌고요. 자, 그리고 우리 마리모 씨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놔주시고요. 얘 집을 먼저 세척을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씻었습니다. 이 집을 씻었으니까요. 이제 마리모들을 한번 목욕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보시면은 약간 이렇게 갈색으로 지금 변한 부분이 있어요. 네, 지금 약간 이렇게 갈색으로 변한 부분도 있고 약간 전체적으로 노란색을 띠죠. 이러면 얘가 아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빨리 씻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금물에다 넣어놓으면 이제 괜찮대요. 자. 네, 이렇게 씻어줬고요. 그 다음 얘를 물을 채워서 이렇게 적정량 채워서 여기에 소금을 하나, 아프기 때문에 두 꼬집 정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섞어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 이렇게 소금이 다 녹았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얘네들을 한번 넣어주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씻어줬습니다. 소금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얘네들이 회복을 잘 하도록 하겠죠. 예. 네,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마리물을 씻어가지고 이렇게 놔뒀습니다. 이제 소금물도 조금씩 뿅뿅뿅 뿌렸으니까 이제 얘네들도 잘 살 수 있을 거예요. 다시 아픈 거를 회복하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리물 인사 한번 해주시고요. 안녕하세요. 이상 마렸고요. 추동을 들으시길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얼굴이 부어있는 것은 기분 탓이 아니라 맞습니다. 그럼 안녕.